이번 영상에서는 화면 속 이미지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스모크 또는 안개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개 효과를 적용하기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포그라고 변경해줍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블랙과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클라우즈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이미지 전체를 축소해준 뒤에 포그 레이어의 이미지를 과대하게 확대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줍니다.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약 50%로 조절해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 마스크를 적용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약 20%로 조절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이미지 상단 부분과 인물 이미지 전체를 블랙 색상으로 적절하게 칠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 수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아이콘을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줍니다. 가운데 조절바를 이용해 안개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안개 작업이 잘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레벨스 레이어와 포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해 줍니다. 다시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줍니다. 베이직 메뉴에서 일부만 조절해주겠습니다. 콘트라스트를 대략 50 정도로 올려줍니다. 텍스처 값을 최대치로 과대하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개 효과 연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연기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Hue Saturation 옵션 값을 이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주고 컬러라이즈 항목을 체크해줍니다. Hue 조절바를 이용해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이미지 편집이나 특정한 분위기 연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